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어차피 방송하다가 중간에 또 들어오실 테니까 네, 앞에서부터 녹화 방송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릴 것은 드림 시큐리티는 아니고 드림 시큐리티 켜진 김에 그냥 잠깐 볼까요? 뭐 3,200원만 유지가 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것만 유지하게 되면 뭐 요거 돌파 나오면 출발할 텐데 3,200원 깨질 때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한 번 더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가도 갈렵니다. 3,600원 넘어가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거래량 감소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래량 감소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감소된다라는 이유는 개인들이 실망 매물을 얼마나 더 열심히 가열차게 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실망 매물 내놓고 있다는 정도인 겁니다. 좀 쉬고 있는 상태죠. 큰 돈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또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3,600원 넘어가면 아마 그 출발이 시작이 되겠죠. 매수가 지금 한 4번, 5번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오르게 되면 1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딱 100%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100%를 예상하고 매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3,200원 깨지면 자르면 돼요. 또 괜히 미련맞게 들고 있다가 손절 못 찾지 마시고 3,200원 깨질 때는 잘랐다가 다시 그러면 3,200원 깨졌다가 다시 3,200원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은 저장 화면이 마지막 저장 화면이 드림 시큐리티라서 이렇게 그냥 계속 뜨고 있을 뿐이지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삼화 전기, 삼화 콘덴서 쪽인데요. 삼화 전기 쪽을 먼저 좀 볼게요. 삼화 전기는 차트를 좀 먼저 띄워놓고 볼까요? 삼화 전기, 삼화 콘덴서 같이 보면 되는데 재무 상황이 현재 상태에서 썩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적어요. 2%, 3%밖에 안 되고 점점 줄고 있거든요. EPS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채율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BPS로 보자면 현재 지금 자산가치로 놓고 보더라도 높다. 그리고 주당순이익 가치로도 현재 지금 높다. 현재 주가조차도 높을 정도로 주가가 재무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테마 그리고 ESS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홈페이지를 최소한 종목을 사셨으면 사기 전에는 홈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제품을 좀 팔고 있는가. 뭐 캐파시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그린캡 뭐 싱글셀, 뭐 모듈셀, 뭐 이런 것들을 셀을 해서 이제 팔고 있고요. 어쨌든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ESS랑 엮여 있어서 전 정부 때는 또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금 힘을 실고 있다면 전 정부에서 힘을 실었던 것이 ESS죠. 전기를 좀 저장했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ESS 화재 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이걸 또 방지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누가 사놨어요. 그래서 그 사놓은 수급이 현재 이제 외인처럼 보입니다. 외인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외인이 그냥 많이 샀다라기보다는 시총 자체가 1,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 살 수 있는 그런 차트죠. 어쨌든 2만원이 넘어가야 출발할 겁니다. 지금 가격대의 회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60일선 정도의 스탑을 잡아놓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하실 거면 박스를 이렇게 그래서 2만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사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서 60일선 손절해도 상관은 없다.
이게 사막 콘덴서랑 사막 전기의 차이를 보면, 사막 전기는 이제 매수했었던 라인을 지금 딱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고, 사막 콘덴서는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이 비슷비슷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재무 상태는 사막 콘덴서 쪽이 좋거든요. 차트 상태로는 사막 전기 쪽이 좋다. 둘 중에 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똑같아요. 콘덴서 쪽은 조금 더 이제 이용 범위가 더 넓죠. 핵 융합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사용이 된다. 지능형 전력 쪽에도 쓰인다. 콘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가 조금 달라요. 사마 전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마 콘덴서를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기준봉을 하나 찾아서 거래하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많았었던 요 녀석에다가 선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출발했었던 가격대 여기거든요. 요렇게. 좋은 거는 5일선 정도에 좀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62,000원 정도 돌파하면 사서 5일선 손절 여기 잡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단기 상승 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8%, 7%두개 합치면 벌써 15%인데, 15%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5일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62,000원 돌파대 혹은 62,000원 넘어갔다가 6만원대로 조정받는 시점에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화 전기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두 번째 NCN이 작년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뻔했다가 넥스트칩을 분사했죠. 이게 NCN이 이미지 센서 만드는 회사인데요. 홈페이지를 좀 보면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엮여 있기는 합니다. NCN이. 그래서 자율차 테마에서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없다 그러면 NCN을 하나 넣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전반적으로 자율차, 말이 자율차지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이런 자동차가 아니고요. 부분별로 좀 나눠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앞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자동차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로 앞에 사진을 찍어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고, 만약에 옆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서 핸들을 꺾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자율차가 된다면 뭐 인공지능 같은 건 아닌 거죠. 뭐 전부 다 예외 케이스를 다 그냥 거기다가 데이터로 때려 넣어가지고 인공지능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센서와 작동 그 센서를 인식해서 작동하는 이런 방식의 자율차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자율차 기술이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다 이제 이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뭐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로직을 다 계산해가지고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블랙박스를 만들던 회사가 자율차 테마가 돼버렸어요. 카메라를 사진을 찍으면 그냥 그게 자율차 테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NCN은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예요. 또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테크놀로지 쪽을 좀 보면 영상 처리 반도체, 그러니까 CCTV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이게 지금 뭐 앞에 자동차가 뭐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인식하는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영상 처리, 영상을 어떤 코덱으로 분석해서 인식시킬 것이냐 그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좀더 쉽게 말하면 카메라 회사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부문 쪽에서 판매가 좀 좋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3분기 흑자를 만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관리 종목 지정이 될까 봐 자동차 전장 사업부를 별도 법인 넥스트칩이라고 해가지고 잘라서 분리해 버렸어요. 반대로 이제 자회사가 매출이 좋거나 잘 나가면 회사가 이제 힘들 경우에 자회사를 편입시켜가지고 그 매출을 같이 녹여서 흑자로 만들어낸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 전장사업부가 또 테마가 되니까 전장사업부를 또 없앨 순 없고 자회사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테마는 유지를 시켜놓고
블랙박스 쪽 사업은 계속 유지해서 흑자로 만들어서 상장사는 흑자로 가겠다. 그렇게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원래 이름은 넥스트 칩이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넥스트 칩을 분사를 시켜서 넥스트 칩이 전장 사업을 가져가고, 원래 넥스트 칩이던 이름을 NCN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려요. 자회사가 넥스트 칩으로 이름을 가져갔고, 원래 넥스트 칩이던 상장사가 NCN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사실 그런 건별 중요하지가 않죠. 누가 또 매수를 해놨느냐. 심지어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전날 사고, 혹은 상장 폐지 정리면 맨날도 거래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누가 샀어요? 이슈가 딱히 있었던 시기도 아닌데, 뉴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뉴스가 없었음에도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증신 주가까지 박스로 잡으면 박스권 매수자리가 딱 잡히고요. 2100원에서 29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입니다. 좀더 깔끔하게 잡는다면, 요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착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매수를 한다면 2700원 손절입니다. 2700원을 유지한다면 여기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700원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2700원 손절입니다. 2700원이 유지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결과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NCN이 이렇게 생겼다면 계속 저희 뭐 주가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거 올라가네 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 예시가 됩니다. 유라테크나 뭐 아니면 시노펙스를 볼까요? 시노펙스도 비슷한 일입니다. 매수를 해놓은 흔적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간 건데, 시노펙스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 자리가 같은 자리란 얘기입니다. 이거랑 지금 시노펙스처럼 이거 올라가는 종목 어디서 사면 좋아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저런 거를 거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풍제약 전 지금 관심도 없는데, 신풍제약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날뛰는 것 같지만 사실 올라갔었던 자리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를 봐야죠. 이렇게 저 급등했었던 자리 저기 말고 전고점 여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또 보일 겁니다. 얘 때문에 지금 왜곡돼서 안 보였었던 건데, 차트를 뒤로 가니까 정상적인 차트가 보이죠?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매수의 흔적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 7700원대. 주가 조작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 지금. 그쵸? 신풍제약. 그리고 또 뭐, 예전에 이제 전설의 로봇 사태와 비슷한 상황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또 주요 주주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주가가 7만 원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재밌게도 출발했었던 가격은 7,700원입니다. 정확하게 10배를 찍었어요. 여기서부터 10배. 20배 찍었구나. 15만 9천 원까지. 이건 진상 규명해야겠죠, 이런 건. 어쨌든 NCN을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 비슷한 차트다. 올라간 차트를 가지고서 여기서 사가지고 단타하고서 불타기 하다가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50% 찍고 100% 찍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차트, 올라가기 전에 걸좀 찾으면은 여기서 사면 10배잖아요. 여기서 사면 10배. 10배까지 뭐 먹을 거 있습니까? 이런 종목이 수두룩 빽빽 널렸어요. 매일매일 나옵니다. 지겹도록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제 저녁에도 방송하다가 또몇개 찾았는데, 찾다 보면 계속 나와요. 뭐하러 뭐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 밑에서 사면 되지. 어쨌든 홈페이지 좀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 만드냐. 이미지 처리하는 기술, 영상 처리, 영상 신호 처리 기술. 영상을 찍고 그걸 처리하는 센서까지 같이 만든다. 그리고 고해상도 영상 전송 기술. 영상을 처리를 하고 전송도 하겠다. 그리고 비전 SoC 기반을
서비스를 한다. 또 홈페이지 읽어보시고 리포트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포트가 NCN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이 회사의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삼진제약입니다. 세 번째는 삼진제약인데요. 맞닥여버린 삼진제약입니다. 제품 정보, 제품의 개불인 이니지 한번 봅시다. 물론 엄청 많이 팔아요. 이게 처방전이 필요한 약들이 있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이 있죠. 개불인 만듭니다. 개불인 소프트 이런 것도 나네요. 근데 개불인이 한번 부작용이 있고 나서 갑작스럽게 타이레놀에게 시장을 내줬죠. 나잘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입니다. 이게 그 외에 재채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또 비염 있으신 분들 약 먹는 것도 좋은데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칙 뿌리면 비염이 좀 가라앉아요. 뇌기능 개선제 시럽 있고요. 고지혈증 그리고 경구용 항응고제 다양하게 팝니다. 골다공증 복합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삼진제약이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을 보자면 제약회사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바이오 회사, 제약회사 이거 가지고들 말들이 많은데 다 테마입니다. 다 테마주고요. 이 회사가 멀쩡한 회사냐를 보려면 생맥만 아니면 됩니다. 생맥만 아니면 제약회사를 눌러가지고 여기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요건 봅시다. 미래가치? 뭐 신라젠 한번 봐드릴까? 신라젠, 10라젠이 되고 뭐 20라젠이 되고 나 이거 별 관심 없네. 그냥 이래요. 이런 상태예요. 얘랑 셀트리온을 비교해볼까요? 셀트리온,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가지고 지금은 손 빨면서 장사할게요. 이게 되면 대박이고 되면은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제약을 우리가 다 장악할 겁니다.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 뭐 그런 거 다 좋아.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네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느냐, 돈을 못 벌고 있냐.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약회사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버는 회사, 돈을 못 버는 회사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삼진제약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싼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 18%예요. 22%. 주가 지금 높아 보이죠? 주가가 이렇게 보면 엄청 높아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지금 여기서 64,000원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지금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었던 고점, 저희 뭐 훈련소 방에서 계속 공부하시는 거 그거 아시죠? 지금 고점 잡는 거 요즘 여기서부터 여기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그리고서 새돈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외인이 살짝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돼요.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매수세를 보면 매수세를 쭉 보면 한번살때뭐 그냥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10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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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니다. 되게, 아니, 뭐, 적다면 적은데, 단위가 딱 10억씩이죠. 이거 두개 합치면 딱 10억. 매수 단위가 딱 10억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10억, 10억, 10억. 근데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한번 사는 것은 뭐, 개인들도 그 정도는 살수 있다. 근데 10억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려면 의도적인 매수가 아니고서야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연기금에서 지금 털고 있는데, 기타법인 쪽에서는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법인. 이상한 흐름이죠. 왜 기타법인이 살까? 여튼 현재 자리에서도 돌파나 안착으로만 거래하시면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는 27,700원의 선 하나 그리면 설명이고 뭐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사도 손절 잡아봐야 6%예요. 신품제약 뭐 지금 사면은 뭐 마이너스 40% 50% 상폐 가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죠? 삼진제약 지금 사면 5% 6%밖에 손절이 안 나옵니다. 손절 만약에 나가 그러면 다시 3만 원 넘으면 또 사야 돼요.
3만원 27,000, 3만원 27,000 요거 좀 왔다갔다 하면서 거래 하시면 그러다가 하나 잭팟이 터지겠죠. 아마도 일단 못 가도 상한가 하나, 그 위는 나중에 또 생각하고 일단은 상한가 하나.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요번에 거래량을 만들었었던 요 자리를 한번 보시면 비슷한 거래량이라고 할 만한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한요 정도? 그죠? 비슷하죠? 한요 정도? 아니면 한 요거보단 좀 크고 한 요, 그러죠? 한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이죠, 지금. 약간 한요 정도 느낌이죠. 맞나요? 여긴 좀 많고. 많은데 빼고. 여기도 칠게요, 그래.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제일 비슷하죠? 뭐, 여기도 비슷하긴 하네. 여기도 비슷하죠? 라인이 비슷하잖아요, 사이즈가. 요 정도. 1750K 정도 발생된 거래량. 이 자리를 한 군데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 발생된 게. 자, 여기서 발생됐죠? 여기가 4,100원입니다. 4,100원에서 만 원까지 두배 갔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발생되고서 한 1년 정도 모아놨다가 5,000원 하던 곳이 35,000원까지 6배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는 지속적인 거래량이 하나 뿅뿅뿅뿅 나왔죠. 거래량 지금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지금 그림으로 지금 표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는 여기죠. 자, 여기서 1차 매수 해놓고 거래량 없이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서 매수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5,000원이던 것이 만원까지 정확하게 딱두배딱 찍고 오죠. 또 가네. 여기까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네요. 한번 올라갔다 하면 몇 배씩 가는 종목이네요. 자, 그 다음 거래량 발생된 거또 1750K. 여기서 또 찍었죠. 요날 찍은 거예요, 요날. 요날 찍고 여기서 만원인데요. 24,000원까지 2.5배 찍고 옵니다. 꼭 요런 데서 사거든요. 저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저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되새겨보거든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10,000원에서 24,000원까지 왔으니, 24,000원에서 48,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24,000원에 사는 게 아닌가. 하지만 24,000원이 목표가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내려오면서 발생돼요. 내려가니까 거래량이 발생된 게 아니고 여기서 매도를 하니까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발생된 겁니다. 즉 실제 수익을 찍어보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잖아요. 실제 수익률은 요거밖에 안 돼요. 46%. 근데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지만 저희처럼 팔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수익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덩치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역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래량 다시 발생된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발생됐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발생되면서 가격대가 갔죠. 여기서 매수해서 만 원이 또 16,000원까지 갔다 오고 또 올라가네요. 또 올라가서 또 2만 원. 한번 찍으면 두 배, 일단 목표가 한 2.5배 정도를 노리고 들어오네요. 보니까 1750K 정도 들어오는 양이. 심지어 여기서도 1750K 또 찍고 또두배 갑니다. 그 일이 2018년에 벌어졌고 자, 다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27,0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IMF 때부터 본 거잖아요. 현실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지금도 약간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까 이제 요 밑에 거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27,000원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38,000원입니다. 38,000원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 저거는 뭐 단순하게 차트로만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뭐 분기 매출을 보더라도 현재 지금 뭐 현행은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서 2018년에 이거 때문에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세무조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추징금도 있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는데 2019년 때. 어쨌든 2020년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이제 길게 보지 마시고
요 거리랑 얘 여기다가 동그라미 10개 쳐놓으세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10개 요거 가지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요거 1,750개. 이게 좀 거래가 어렵다, 나는 요 차트보다 좀저 모바일에다 그려놓으면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 지우시고 깔끔하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기준 캔들이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4월 24일 거 분봉을 까요. 그래서 4월 24일로 갈게요. 자, 5분봉입니다. 자, 여기에다가만 선 그리면 게임 끝나겠죠? 자, 시작 가격 여기, 끝나는 가격 여기입니다. 그러면 25,200원, 28,600원. 25,000원, 28,000원에다 그냥 그리죠. 25,000원, 28,000원. 그러면 25,000원 하나 더 28,000원. 자, 요렇게만 선 그려 놓으시면 왜 22,000원이 되지? 28,000원. 요렇게만 선 그려 놓으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분명히 저희는 이걸 가지고 그랬거든요. 방금 전에 분봉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라인이 다 쓰여요, 지금. 다 의도가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 간 보다가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 돌파를 해서 안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안착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이 이런 거고, 이게 깨지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래서 27,000원 손절입니다. 살짝 내려와가지고 28,000원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매수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소차 쪽에서 하나 또 골랐는데요. EM 코리아입니다. EM 코리아, 이게 재밌는 게 EM 코리아가 테마가 되게 여러 개예요. EM 코리아 테마가 방위 산업도 하고요. 철도도 하고요. 가스관 사업 테마도 엮이고요. 항공기 부품도 하고요. 수소 플랜트, 수소 스테이션,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수혜주예요. 그리고 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조선이랑도 조금 엮이고, 그리고 또 원자력 얘기가 자꾸 나오죠. 발전 설비 쪽도 합니다. 되게 테마를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재밌죠? 홈페이지를 좀 보면 EM 코리아 주식회사, EM 코리아 수소 스테이션 준공시. 어쨌든 수소 스테이션을 한다, 회사 소개 눌러보면. 사업 부문 자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T50 이제 고등훈련기죠. 저희는 뭐그 말레이시아에다 판건 주력기로 팔았고, T50 도어 액추에이션 파트 생산, 도어 액추에이션 어쨌든 부품을 만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 사업 쪽에서는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과 수전의 수소 제조 장치를 연계해서 개발한다. 그럼 태양광이랑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작 기계 쪽도 합니다. CNC 선반 완제품 모델 만들고 있네요. 아마도 저걸로 시작을 한것 같아요. 1897년에, 아, 1987년에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다이코테크 기술 인수를 해서 TBM 생산 체제를 만들었다. 세미쉴드 전문 기업 거를 갖다 만들었다. 그래서 철도랑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발전 설비 사업,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 둘다 들어간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뭐 화력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자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자력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있다. 직원은 320명 정도, 자산규모 1,300억에, 설립일자 1987년, 그때 이제 공작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제품을 좀 보면, 특허 및 인증,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특허 및 인증으로 되면, 이거는 뭐 많다. 사업장 소개를 보면 사업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던데, 예, 창원 본사랑 함안 사업장이랑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사도 꽤 크네요. 회사 규모가 꽤 있습니다. 협력사 엘컴텍, JTSC, 엘컴텍이랑 같이 하네요. 수소 발생기, 살균 전지, 수처리 시스템 이런 걸 엘컴텍이랑 같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소 충전소를 8개, 수소 충전소가 돈이 꽤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생활안정자금도 주고 있고 여기저기 또 돈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이제 보통 우리 그 충전소 만들고 그 주유소 만드는 비용에 뭐 10배라고 하든가 5배라고 하든가 또 돈이 되게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개인 사업자가 굳이 뭐 그냥 지금 휘발유로 해도 되는데 굳이 수소를 해야 되나? 그럴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사업자들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 어쨌든 사업자들, 주유소 사업자들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이제 현대차에다가, 그럼 네가 만들래? 현대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수소 충전소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든지, 결국엔 돈이죠. 어쨌든 정부가 뭐 직접 돈을 뿌리든지, 아니면 정부가 혜택을 줘가지고 좀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수소 충전소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는 갖고 있지만 돈을 풀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메비우스 띠가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수소 충전소가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평평 여기저기 생기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정부 주도나 아니면 지자체 주도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서울에도 상암이랑 서초랑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암 쪽이 압력이, 상암 쪽인가 서초 쪽인가 그쪽이 압력이 약해가지고 80%인가 그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된대요. 나머지 한 군데 거기를 가야지만 100% 충전할 수 있다고. 또 줄이 또 장난이 아니라고. 주말에 막날 잡아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개좀더 생겨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걸 생기려면 이 회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소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순이익 매출 자체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장기로 보자면 올라갔다 내려왔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정도로 볼 수는 있지만, 조정받으면 밑으로 쭉 내릴 수도 있겠죠. 요렇게. 요런 거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눌리고 갔으면 좋았을 자리인데 그냥 한 번에 가버렸어요. 지금 요 흐름은 현재 자리랑 비슷한 자리라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눌릴 수도 있다. 만약에 안 눌리고 그냥 갈 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하나만, 단기로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40일선 깨지면 안 됩니다. 그 가격대는 요 정도가 될 거예요. 4,75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 테마에 내가 종목이 없다 그러면 EM 코리아를 최대한 4,700원 부근에서 하락 추세선이 넘어갈 때 매수를 해가지고 4,750원을 스탑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여기가 좋아요. 매수는 5,200원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5,200원 매수, 4,750원 손절입니다. 만약에 5,200원이 안 와, 그럼 사면 안 돼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도 수소 관련한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고 종목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눈높이에다가 올려둘게요. 왜냐면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나중에 제가 트래킹이 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7월 30일 와디움 방송 와디움 이렇게 찍어놓을게요. 4개 리포트 좀 보시고 사업 보고서랑 분기 보고서 꼭 필독 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증권사 요약 버전 이런 리포트 읽지 마시고 꼭 분기 보고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넘었네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진행할게요.